일단 구와 절을 구분합시다. My mom은 구입니다. I love you는 절입니다. 이처럼 문장이 아니면 구이고 문장이면 절입니다. 간단하죠? 이걸 우리말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 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흔히 생략합니다. 나는 밥을 먹습니다. 이건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문자이죠. 저밥좀 먹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문자이죠. 밥좀 먹겠습니다. 이건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주어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함부로 주어를 생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어로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일단 영어에서 함부로 주어를 생략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여기 휴지랑 웹캠이랑 볼펜이 있어요. 이걸 영어식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휴지는 볼펜을 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휴지를 생략해버리고 웹캠이랑 볼펜만 남기면 웹캠은 볼펜처럼 꼿꼿이 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맨 앞에 말이 자동으로 주어가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문장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우리말보다 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